주님 무엇으로 바쁘니
성령의 물길 성령 물이야 성령의 성령의 물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생에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인생에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 인생이 도대체가 열리질 않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틀어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막아버리면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무리 돌아봐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조건을 보게 되면 도대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0.1%도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도대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세상의 배경이 좋은 저 사람들은 실패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될까?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있는 국가가 있고 닫혀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이고 하늘을 닫아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내용은 닫혀버린 하늘을 여는 오늘 축복의 시간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와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등져버렸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한 너희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강좌기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여는 한 가지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 시대 때에 야곱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환난 앞에 쫓기게 됩니다. 사방에서 이 사람을 쫓아오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자리에 단을 쌓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말씀은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베들 어디입니까? 베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베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베들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단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이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와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오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는 것이고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환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베들로 올라갔을 때에 창세기 35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심으로 야곱이 이런 걸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어디로 가면은 베들로 가게 되면 베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추측했더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이 꼭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인가요? 또 한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제단은 성전 안에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면 내 속에 있는 마음 제단이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은혜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무너졌습니다. 문제가 찾아와서 무너져버렸습니다. 기도가 중단돼버립니다. 예배도 중단했습니다.
예배를 악세사리처럼 내가 달고 다닐 때 달고 다니고 싶을 때 달고 다니고 때론 떼고 싶을 때 떼는 이런 일회용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제단부터 회복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데 그 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불은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꺼져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에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의 불이 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갔습니다. 예배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 많던 예배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에 제사와 예물을 성전 안에서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줄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인식한 것은 이것은 사탄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무너진 제단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가 회복되며 은혜 생활이 회복될 때에 내 마음 성전에 꺼진 불이 다시 붙어서 불이 타오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닫혀버린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가까이 해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닫혀버린 이스라엘 땅의 전 세계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전 세계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데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렸던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제단을 수축합니다. 수축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지가 3년 6개월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이 하늘문이 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수축을 했는데 열왕상 1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송아지를 올려다 놓았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기후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막지대입니다. 이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산천초목은 말라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올려다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 올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에 내가 그곳에 뭘 갖다 올려야 됩니까? 가장 차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올리는데 내 먹을 것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제단에 먼저 올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멜산은 해발 540m입니다. 지금 천주라고 있는 갈멜산의 높이가 540m의 높이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올려놓은 이 제단에 물을 갖다 붓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부었는데 물이 가득하게 다리에 흘러 넘쳤습니다. 어디서 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갈멜산 아래 내려가면 수 킬로미터 지점 앞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의 물을 길어다가 540m 갈멜산에 올라가서 갖다 붓습니다. 아무리 큰 도람통 같은 통에 물을 담아 갖다 부어도 붓는 순간 섬에 들어가 버립니다.
계속 갖다 붙습니다. 저는 이때 상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올라왔을까요? 저는 인간띠를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중해에서 갈매산 높이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물을 계속해서 갖다 부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이 도랑에 흘러 넘칩니다. 오늘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은 놀랍게도 이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기도를 들어갑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들어갈 때에 3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응답하소서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 이 아나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야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절박한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비가 주여 내리게 하여 주소서. 내 가정에 닫혀있는, 인생에 닫혀있는, 내 사업이 닫혀있고 내 환경이 닫혀있는,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이 닫혀있습니다. 사방이 닫혀있습니다. 주여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바 앞에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전혀 그곳은 길이 열릴 곳이 아닙니다. 바다 앞에서 이 사람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갈라내시는데 대민족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여 호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나의 축복이, 부르짖는 사람의 축복이 간절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에 막혀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 여리고성을 돕니다. 7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리질러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질러 외친다는 이 말은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여리고성은 그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 일곱 번 돌면서 그들 입에서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버립니다. 내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 오늘 이 밤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민족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주여 내 삶 속의 여리고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이 오늘 이 밤에 크게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짖을 때에 열왕상 18장 37절에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열왕상 18장 38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불밖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을 지지십시오. 체면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환경을 돌아보지 말고 간절하게 불을 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내가 불이 오게 되면 내 심령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매사가 적극적입니다. 뜨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오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춤을 춥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내 소망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은 결코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여 내게 이 민족에게 한국교회에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불이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환경이 다 어두워집니다. 오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이 어두울 때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나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 마음이 밝으면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이 현장이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믿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엘리야가 오늘 순서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그리고 하나님 제단에 최고의 것을 올려라.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불이 떨어지는데 이 불받은 사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비 한 방울 지금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돌아보면 도대체 지금 내가 축복의 비가 내리는 조짐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엘리야의 믿음은 전혀 구름 한 점 보이지 않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3년 6절 동안 가뭄이 든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는 고백이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어디로 길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길을 여세요. 그리고 믿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믿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내게 현실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게 오는 축복의 소리가 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내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큰 비전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녀를 볼 때도 이런 비전의 귀를 가지십시오.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하나님께서 크게 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시는 큰 축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큰 빗소리가 들려지는 오늘 이 엘리야의 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한마디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어디 있나요? 작은 구름이 하늘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이 본문 전체의 핵심이 되는 가장 생명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작은 구름은 손만한 작은 구름 하늘에 떠 있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을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구름이 천지를 덮어버리고 이 작은 구름이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천지를 축복하는 천지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비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작은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 살려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작은 구름엔 누가 있나요? 구름에 있는 어떤 귀하고 귀한 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5절을 봤더니 구름 속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구름이 천지를 살리는데 작은 구름이 생명을 살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가장 작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나요? 이 땅의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죄인들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작은 구름이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갑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저주가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오늘 작은 구름이 천지를 덮을 때에 수많은 만물들이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로 오셨다 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더니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이 작은 구름이 이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이민족을 온 인류를 살려내는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방법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노력해서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만나고 나면 내 인생만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4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작은 구름이 떠오르더니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은 구름이 떠오르더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면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앞에 이상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조금 후에 바람과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하여 져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불받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전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조금 더 기다리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 조금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은 서서히 서서히 무엇을 가져오세요? 큰 비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그렇다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더니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환경은 점점 캄캄해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더 고난이 깊어져요. 더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큰 소나비 같은 축복이 내리려면, 비가 내리려면 하늘이 캄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구름이 칠흑같이 덮었을 때에 오늘 큰 비가 내릴 것 같다 했습니다. 벌써 구름이 어떤 구름에 따라서 우리는 대충 벌써 기상 관측학자는 아니지만 알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점점 더 꼬이고 내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에 우리 무엇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까? 내게 큰 축복이 오는가 봐. 하늘이 캄캄해지는데 내 앞이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 직장생활, 가정환경,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이 눈앞이 캄캄해질 때 우린 그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문의 재단이 수축되었으며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기도할 때에 과연 하늘이 캄캄해졌을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반드시 큰 비의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이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 저는 늘 그렇게 여러분 뵐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만 명을 대신하며 한 사람이 10만 명을 대신하고 한 사람이 이 민족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한 사람 믿음은 민족을 살려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